오른쪽 뚫어봅니다. 이해찬이에요. 올립니다. 이해찬! 선제골 기록합니다. 전환실 축구다. 자, 김종석 연속 득점 성공. 오늘도 김종석이 해줍니다. 네. 이해찬의 발끝에서 올라온 크로스를 김종석 선수가 그대로 머리에 갖다 댔고요. 골문을 거의 찢어버리는 강한 헤더 슈팅이 나왔어요. 자, 김종석 두 경기 연속 골에 성공합니다. 김종석 선수가 그날 득점폭 가동하면 하나로는 만족 못하거든요. 네. 이 선수가 이른 시간에 득점을 기록한 이후에 지난 경기 같은 경우에는 5분에 한 골, 6분에 한 골 넣었던 선수입니다. 그렇죠. 엄청난 이 감각과 몰아치는 데 능하기 때문에 김종석 선수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김종석 이번 주 7호 골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서 이해찬의 크로스가 워낙 좋았어요. 이해찬 선수가 돌파되는 과정까지가 좀 눈여겨볼만 했는데 앞서서 김혜시청 선수들이 전방 압박을 강하게 걸면서 많은 숫자가 전방에 포진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천안시가 최근 분위기가 좋다는 것이 그 전방 압박을 너무 쉽게 풀어나왔고 많은 숫자가 전방에 투입되다 보니까 후방에서는 3대2 싸움이 펼쳐졌습니다. 네. 그러면 이해찬 같은 자원은 정말 개인기가 좋거든요. 스피드도 좋고요. 지금 완전히 수비도 제끼고 보고 올려줬어요. 자, 지금 정진욱 골키퍼와 수비 사이로 올라오는 크로스였기 때문에 막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이거는 공격진이 100점짜리 크로스를 올렸고요. 네. 100점짜리 헤더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 못 막죠. 아, 심동이. 심동이 올려요. 뒤쪽. 자, 공간이 있는데요. 정준아. 자, 들어! 추가골 기록합니다. 정준아의 득점. 지금도 이 천안시가 자랑하는 공격 패턴이 또 나왔습니다. 지금도 신동희 선수가 풀백이거든요. 네. 박스 안에 들어와서 상대 선수 위치, 우리 선수 위치 보고 올려줬는데 약간 천안시 선수들끼리 서로 양보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여유 있게 정준하 선수가 그대로 파포스 보고 정확하게 구석으로 찔러 넣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준하의 정확한 슈팅 이번 시즌 두 번째 골을 기록합니다. 천안시가 축구를 굉장히 쉽게 하는 기분이 들어요. 네. 전진 패스 들어갔습니다. 좋은 패스예요. 이때로 세 번째 골을 터뜨립니다. 오늘 경기 멀티골 김종석. 김종석 선수 한 골로 만족 못하는데 아까도 계속 만족 못하는 모습 눈에 띄었는데 역시 오늘도 멀티골. 자, 이렇게 김종석 선수의 멀티골을 마지막으로 전반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스코어 3대0이고요. 자, 지금 보시죠. 김종석 침투, 침착한 마무리. 지금도 옆에 수비수와 경합이 붙었는데요. 전혀 밀리지 않고요. 밸런스 유지하면서 왼발로 골키퍼 보고 찔러 넣는 것까지 여유가 있어요. 전반전의 근전인데요. 좋은 패스예요. 패스 좋아요. 완전한 좋은 패스. 컵백. 내줬고. 완전 찬스 슛. 내줬고. 자, 김창래 득점. 지금 김혜시청 축구단이 분위기를 타고 있었는데 다시 한번 후방에서 한 방에 찔러주는 전진 패스가 좋았고요. 이후에 이 컷백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완벽하게 컷백으로 빼줬고 김창래가 침착하고 정확하게 골문을 노렸습니다. 그리고 골망을 가렸습니다. 김창래 워낙 정규의 컷백을 뽑혀서 조대창 펀치 득점. 이야, 김종석 선수로 보이거든요. 자, 김종석 오늘 경기 해트트릭을 기록합니다. 김종석 선수 결국은 오늘 경기 10분이 가장 중요하다 말씀드렸었는데 네. 김해가 만회 골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천안이 한 골 더 달아납니다. 자, 지금 정진욱의 펀칭이 있었는데요. 이 펀칭 흐른 공이 김종석에게 흘렀고요. 자, 지금 보시죠. 사실은 이 조재철 선수의 슈팅이 워낙 강력했기 때문에 재차 동작을 가져가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이 세컨볼에 대한 집중력이 칭찬했습니다. 고석 살짝 빼줬고 다시 이어받은 고석. 고석 완전 고석. 오늘 경기 이렇게 마무리 짓습니다. 고석의 다섯 번째 골. 김태형 감독의 용병술 오늘도 통합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조재철 선수가 키패스는 조재철 선수거든요. 조재철 선수가 빠르게 올라와서 키패스 원투 받아주고 고석의 왼발 마무리. 자, 와. 저희가 앞서 이 김태형 감독의 용병술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자, 지금 후반전